아침 다 됐어. 밥 다 됐다니까. 팔 다쳤어? 이 팔에 붕대는 이유가 있어서 풀 수 없다.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서 말이지. 다음은 나와, 밥 먹게. 아! 치, 결계인가? 가빈아, 야채도 다 먹어야지. 어릴 때 거북이가 익사한 사건이 있었죠. 요새 왜 바뀌어? 그때였습니다. 각성하게 된 것은 생명이란 얼마나 덧없는가. 그래서 야채를 안 먹겠다고? 어리석은 질문이군요. 저에게 야채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데? 이런 얘기가 있죠. 강을 건너려는 개구리에게 전갈이 부탁합니다. 당신의 등에 타고 함께 강을 건너도 되겠냐고. 개구리가 거절하죠. 강을 건너는 동안 당신의 날카로운 독침으로 자기를 찌르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전갈이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라앉을 텐데 설마 그러겠냐고. 납득한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 전갈은 결국 날카로운 독침으로 개구리를 찌릅니다. 개구리가 가라앉으면서 묻죠. 당신도 가라앉을 텐데 왜 그랬냐고. 전갈이 말합니다. 찌르는 건 저의 천성인걸요. 전갈은 결국 자신이 가라앉는 걸 알면서도 천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빠도 그럴 수 있을까? 야, 이거 다 먹고 가! 야, 팔에 붕대 풀렸는데 괜찮아? 흑염룡은 풀어줬어. 무슨 일 있어? 나를 품기에 이 세상은 너무 좁은 것 같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가는 말이 고아야? 우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슬퍼. 어? 말이 발이 없다잖아. 달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오빠, 이제 무슨 말을 할지도 겁난다. 학교는 왜 가는 걸까? 공부하러. 공부는 왜 해? 대학 가려고. 대학은 왜 가? 취업하려고. 취업은 왜 해? 돈 벌려고. 돈은 왜 벌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너가 쓰는 펜, 먹은 아침, 그리고 이 집도 다 돈이야. 그럼 처음부터 돈 벌면 되잖아. 대학에 가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긴 한데. 그럼 우린 돈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우리가 돈을 위해 살다가 죽다니 너무해. 이 팔에 붕대는 이유가 있어서 풀 수 없다. 아, 안 돼!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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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려. 부끄러워. 나 쥐 이때 왜 안 말렸어? 뭘 말려? 평생 물려 먹을 거야. 아니 이걸 오빠가 왜 같이 있어? 치워! 치워! 흑염룡 어디였어? 치워! 치워! 아 제발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내가 진짜 이거